작가가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면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세상에서 줬다 뺏는 게 제일 나빠! 죽음이 자주 찾아들 발자네. 그때마다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 조만간 특이한 인연 둘을 만날지도 모르겠어. 그래야 살아. 만일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땐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절대 안 도와줘! 전기의 흐름을 읽고 있는 중이신가? 서리가 눈설자를 쓰지? 그치. 그럼 갑자기 왜? 왜 그래, 왕방선녀? 비 오시겠어? 빨래 걷어. 이상청 예보 들으면 될 거. 걸핏하면 고수 6년 알고 난리야. 힘빌려서 신발 떨어진 거 이 무속개가 다 아는구만.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괜히 얽혀들어 녹지나 말아야 할 텐데. 난 작가님의 열렬한 팬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곧 회복될 거예요. 내가 잘 돌봐줄게요. 어디지 여긴? 대체 누가 나를 여기로?
이철이. 정신이 드셨어요? 쟤 뭐야 대체. 운이 좋으셨어요. 비싼 차에 돈을 쏟아부은 보람도 있으셨고. 삽자루랑 주사기 아니면 손에 들 게 없어? 마침 작업을 나선 제가 작가님 앞을 지나간 것도 행운이었고요. 어때요? 이 정도면 기적이란 말이 아깝지 않죠? 아나, 이게 뭐야? 내가 개새끼야? 딱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뭐야? 독심술이야? 쟤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니에요. 불행히도 어제 내린 폭우 때문에 도로가 유실돼서 구조대가 바로 못 온다네요. 급한 대로 제가 산장에 있는 구급약품과 대원품으로 응급처치를 했어요. 자, 이제. 움직이지 말라니까.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면 뭐? 어쩔 건데? 총으로 쏠 거야? 망치로 다리를 부술 거야? 움직이지 말라니까. 나도 사람한테 처음 해보는 거라 떨린다니까. 이게 뭐임? 유동식 죽이에요. 떠먹이려고 했는데 산장에 수조가 없네요. 아씨, 그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죽 다 먹이고 나서 약을 안 먹어. 무슨 약인지 어떻게 알고 먹어 내가. 먹이려고 했는데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죽에 갈아 넣었어요. 젠장.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제법 강한 진통제라 잠이 좀 올 거예요.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걱정 말기는 개뿔을. 내가 잠든 사이에 그쪽이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정신 못 된다. 잠그면 안 되는데. 엉구를 쓰든지. 10시야 10시. 왔어? 아, 났어. 어떡하지? 미치겠네. 한 작가는 계속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한 작가님 온 겁니다. 뭐? 파자기로 작업하셨는데? 미영실 컴퓨터 작업 시작하고. 아, 이래면 타이핑 몇 분 걸려? 10분에 끊어보겠습니다. 나머지도? 정봉 씨는 웹사이트 측에 전화해서 10분만 시간 달라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SNS 돌려. 뭐해? 움직이지 않고 뭐. 전술?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아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설아! 설아! 아빠의 전설! 이리 와보라니까! 이거 아빠가 너 타라고 직접 만든 그네다. 엄마랑 살다가 얼굴도 모르는 아빠랑 사는 게 낯설어? 참, 아빠가 서리한테 준 선물했어. 이거 아빠가 산에 갔다가 눈 속에서 발견한 거야. 한 70년도 넘었을걸? 좀 고장나긴 했지만 사연 있어 보이지 않냐? 근데 이거 봐봐. 시침 대신 초침을 금을 썼잖아. 이 시계 주인은 작은 게 제대로 돼 있어야 큰 게 제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자, 이거 너 해라. 앞으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현재를 저당 잡히지도 말고 현재의 1분 1초를 성실하게 살아가란 뜻이야. 알아 몰라? 내 말이 어렵나? 아, 그러니까 아빠 말은 그냥 서리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그냥 즐겁게 살란 뜻이야. 알아 몰라? 알아. 알아. 아빠 말 문신처럼 가슴에 잘 새겨놓고 늘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 내 시계. 어디 갔지? 아버지 길? 조난당한 사람 구하다가 돌아가신 건 알지? 알지 그럼. 그 산에 아버지 뿌려드렸거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며칠씩 있다 오곤 했어. 심란한 일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 거였어? 난 또 한 달이나 연락이 안 돼서 뭔 일 생길 줄 알았네. 그럼 나쁜 소식은 뭔데? 그 지역이 몽땅 폭우로 고립됐다는 거지. 뭐? 탈출하시려고요? 고립돼서 당분간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자꾸 그러세요? 사람이 좋은 말로 할 때 좀 알아들으셔야죠. 이거 뭐야? 이거 숟가락이잖아. 숟가락 있었잖아! 아, 웬만한 식당 뺨치게 숟가락이만 굳이 주사기를 사용한 이유가 뭐야? 어떻게 감히 작가님께 흙수저를 물리겠어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했던 건데. 아니 그럼 내 몸도 무슨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몸이어서 그렇게 결박시켰나? 혹시 골절이 있나 해서 깁스 전에 고정시켰던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서 풀었을 뿐이고요. 너 이거 골탕이지? 뒤끝이지 이거? 전자는 맞고 후자는 아니에요.
뒤끝으로 만리장성 세울 기세네, 여자. 좋은 자재를 제공해준 작가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 어디 가! 야, 사람 말이 안 들려? 이 삽자루 들고 어디 가냐고. 삽쓸 일이 있나 보죠. 와, 나 어디 묻을 땅자리 보러 가? 어머나, 창의력도 풍부하셔라. 그 생각은 못했네. 자꾸 비아냥거릴래? 알고 싶은 게 뭔데요, 대체? 네가 왜 여기 있어? 작가님이 붙잡았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사고 당할지 네가 어떻게 알고 때맞춰 딱 나타났냔 말이야, 내 말은! 왜요? 이것도 설계 같아요? 내가 작가님 차에 미리 손을 쓰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런 우연이 반복된다는 건... 대체 그놈의 의심은 뭘로 어떻게 해야 풀려! 여긴 우리 아빠 산장이야. 됐어? 그쪽 옮기다가 잃어버린 아버지 유품 찾으러 가는 길이고 숲에 파묻혔을까 봐 삽자로 들고 가는 거고! 그쪽이 여기 왜 나타나는지는 나야말로 묻고 싶은 말이야. 됐어? 됐냐고 이제! 아니, 돼지 멱단 소리라고 난리야! 내가 미쳤지. 또 살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이봐. 그런 공치사는 그야말로 아주 치사한 짓이야. 조금 달라졌겠지. 이번에 살려놓으면 느끼는 바가 있겠지. 의식 찾고 말문 트이면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저번 일은 미안했다. 이번 일은 고맙다. 딱 두 마디면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미친년이라고.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자학을 하고 그래. 명심해. 우린 고립됐고 온몸에 뼈가 재조립된 그쪽을 도와줄 사람은 여기 나밖에 없어. 살고 싶으면 버럭질을 할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라고! 도움이 필요할 일을 만들지 않기는 개뿔씨. 저게 자꾸 말을 까고 난리야. 써! 파리향 맞은 농촌은 비실거리고 있지 말고 일단 써보라고! 벌써 한 달째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뭔가 대책이 필요해! 100억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데미지가 너무 커!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다고 했지. 그게 언제야? 오늘 있지 않은 너의
당 보충. 나는 당신의 첫 번째 팬입니다. 맞지? 네가 내 목숨을 구하면 나도 반드시 널 구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일도 설계면 죽는다. 지난번 일은 미안했고 이번 일은 고마웠다. 아우씨 닭살 돋아. 오해는 하지 마. 내가 원래 이런 말을 잘 못해. 그래서 그럴 일을 잘 안 만들어, 되도록.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유명인 코스프레인가? 너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아 그런가 보다 생각해. 안 맞고 사는 사람도 있나? 나도 하나 물어보자. 하면 하세요. 왜 안 웃어? 원래 엄청 잘 웃었잖아. 미자리 같다고 해서 안 웃기로 했어요. 스토커 같다고 해서 펜질도 깔끔하게 접었고. 근데 심장은 왜 뛰어? 누가? 네가. 몰랐어? 네 심장 지금 엄청 빨리 뛰어. 알아. 다 알아. 잠이 안 오겠지.
지금 이 상황, 응? 모든 팬들이 꿈꾸는 그런 상황이잖아. 마음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이제 와서 숨기려고 해봐야 그쪽만 힘들 테고, 그쪽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창피해하지 않아도 돼. 원래 내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고들 해. 스토커가 아니란 것도 알았고, 미저리가 아니라 머저리에 가깝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오해는 풀렸으니까 굳이 탈덕하지 않아도 되지. 아, 쟤 정체가 뭐야 대체. 작가님, 작가님 괜찮으세요? 작가님, 작가님 괜찮으세요? 어떡하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작가님. 제가 가서 의사든 구급대든 불러올게요. 조금만 버티고 계세요. 하지마. 가지마. 지금 돌아가면 지옥이 펼쳐져 있을 거거든. 좀 무서워. 지금은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 작가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10년 전 그때가 악몽이었어. 기억이었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신은 그 능력을 걷어간대요. 저는 작가님이 신에게 능력을 뺏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10년 전 그때 작가님이 그리 저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부디 신에게 뺏기지 말아주세요. 작가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지석이요?
뭐야 이건? 누가 내 대신 온 거를? 유령 작가를 고용하자. 슬럼프를 극복할 때까지만이야 아무도 모르게 진행할 거야. 어? 한 작가! 정신 들었냐? 괜찮아? 이제 괜찮아진 거야? 어? 형이야. 그래 나다 임마. 나 알아보겠어? 어휴 우리 세주야. 닥터박이 매일 왕지 났었어. 그 여자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은 목숨이었대. 응급처치를 제대로 한 모양이더라. 너 이틀 동안 완전 기절했었던 거 아니야? 어? 과로랑 숙취가 겹쳤대. 안정제도 너무 많이 복용했고. 다행히 타박상이랑 설거상 외엔 별 문제 없었다니까. 천만 다행이지 뭐야. 나 심장 쫄려서 쫀득이 될 뻔했어야.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제대로 대답해. 뭐를? 형이 그랬어. 설마 내가 그랬겠냐? 그럼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아 네가 그랬어. 누가 그래? 어? 안정제도 네가 처먹고 술도 네가 처먹었잖아. 그거 말고 연재 소설. 연재 소설이 뭐? 사고 나던 날 아침에 네가 직접 팩스를 보냈잖아. 내가 팩스를 보냈다고? 그래, 너 님이 지필실 팩스번호로 올리라고 보낸 거 아니야? 어? 지금 조회수 댓글만으로도 폭발적이구만. 뭐가 또 뒤틀려서 까탈이야 까탈이. 정말이야? 그래 임마. 조회수, 댓글수, 화제성 지수 완전 대폭발이야. 투자자들도 조커처럼 입이 귀에 걸렸어 임마. 아유 한세주. 아유 요 괴물 같은 거. 응? 요 귀여운 거, 요 사랑스러운 거. 아유. 다음 주도 잘 부탁한다. 응? 응? 아, 자식 눈치 하나 빨라가지고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어쨌든 들키진 않았으니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원고가 나왔으니 아무 문제 없으려나? 근데 너무 잔인하시다. 그동안 나와준 황금알이 얼만데 끙소리 한번 냈다고 바로 멱을 잡으려 드시나? 좀 잔인하긴 했지만 이게 나랑 한 작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못 갈 것도 없지 뭐. 이러니 전생에 죄 많은 인간이 작가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 생기지. 이걸 정말 내가 썼다고? 내가 쓰려고 했던 내용이긴 한데 대체 내가 어째. 맞아, 그날 밤 신경안정제와 술을 마셨어. 그 다음에 그때 무의식 중에 원고를 쓴 건가? 쓰고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건가? 아니면 네가 처먹고 술도 네가 처먹었잖아. 연재 소설이 뭐? 사고 나던 날 아침에 네가 직접 팩스를 보냈잖아. 지석이 형의 거짓말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 사랑한다 안세주. 온몸 다 바쳐 사랑한다 안세주.
전까지 연주 소속 기다리는 재미에 살아요. 이제 겨우 500까지밖에 안 했는데 지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수연이랑 휘영이 꼭 사랑하게 해주세요. 시카고 타자기 화이팅! 한세주세 연주소설 읽어본 게이드 소 액션로맨스 시대물인데 영혼을 갈아놓은 듯 약간의 병맛인가. 스토커 사건 이후로 팬 꺾을 줄 알았는데 한세주 살아있네. 내가 썼어. 내가 쓴 게 분명해. 내 머리를 쪼개보지 않는 이상 내가 한 발상을 이렇게 정확히 문장으로 옮길 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쓴 게 분명해. 원소스 멀티유즈 프로젝트 시카고 타자기의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초 크랭크인 될 영화의 연출을 맡으신 구본희 감독님, 뮤지컬 연출을 맡아주실 강호수 감독님, 웹툰의 연재를 맡으신 민지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시죠. 한국의 스티븐 킹. 아, 그 자식아 참. 미국 나오게 잘생겼네. 내 말이. 나 같은 배우 아직 글 안 쓴다. 내 말이. 얼굴 저렇게 쓸 거면 나눠주지. 작업실에만 가둬두기엔 아까워. 안녕하세요, 한세주입니다. 시카고 타자. 그래서 유령 작가를 쓰나. 경성을 배경으로 펼쳐져. 설마 또 가더라 기사 쓰려고? 남녀의 사랑과 청춘, 그리고 뭐 지금은 밝혀드리기 힘들지만 아주 은밀하고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오후 3시에는 공익광고 촬영 스케줄, 오후 7시에는 투자자들과의 만찬이 잡혀있습니다. 광고 내용은요? 독서 장려 캠페인 공익광고인데 백태민 작가님과 함께. 누구요? 백태민 작가님. 아, 갈지석이 인간 진짜. 나는 방금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놓았다.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한 권의 책이 되듯이 당신의 독서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책을 읽읍시다. 가!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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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작가. 커피 안 마셔. 마시자고 안 해. 한지붕 어쩌고 하는 재미없는 연재소설 얘기도 안 들어. 네 연재소설 재밌더라. 구성도 신선하고 소재에 맞게 문체를 바꾼 시도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가? 처음엔 한세주 소설 같잖아. 좀 낯설더라고. 무슨 뜻이야 그게? 아이 뭘 정색식이나 하고 그래 인마. 왜 머리 나쁜 척해? 저희가 뭐냐고 묻는 거잖아! 저희는 무슨 연애 혐오론자에 가까운 한세주가 로맨스 소설을 썼다는 게 뭐랄까 신선하다랄까 의외랄까 그래서 한 말 가지고. 넌 작가가 머리가 그게 뭐니? 글 쓸 때 안 불편해? 문단에 아이돌 어쩌고 사람들이 떠든다고 어춥지 않게 연예인 코스프레 하지 말고 미용실 들락거릴 시간에 글 써. 나처럼 미친 듯이. 부르셨어요 아버지? 제 원고
읽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버지 조언대로 좀 고쳐봤는데. 백태민 작가님. 네. 설마 이대로 출판사에 넘길 생각은 아니지요? 물론 아직 손볼 때는 좀 있지만 그래도 초고보단 훨씬 더 나아진 것 같... 처음부터 새로 쓰세요. 작가의 혼이 담기지 않은 문장은 쓰레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세주 작가를 의식한 글을 쓸 겁니까? 의식한 적 없습니다. 모방할 상대를 뛰어넘을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시도를 하지 마세요. 이런 쓰레기를 밖에 내놓을 생각이었다면 대단히 실망입니다. 가져가세요. 너 귀에 딱 정이 안게 얘기했구만. 이게 또 지랄이야 또. 강진이 또 뭘 어쨌는데? 정화수 떠놓고 글빠신 내려달라 치성 올리고 있더라. 저번에도 그 지랄을 떨다가 글빠신 대신 지름신이 내려가지고는 상해뿌리 쌀도 없이 다 쓸어간 년이야. 그래서 서점에서 알바하면서 갖고 있잖아. 이 년이 뭘 잘했다고. 그러다 진짜 신대리면 어쩌려고. 아유 염려마. 강진이 쟨 하도 산만해서 신도 못 버텨. 아유. 둘락날락하다 결국은 날락하고 말걸? 설아 쌍방울 모녀는 여전하시구만. 여러분 나 컴백했어. 관설의 무사기한을 축하하며 이야 한 달 내내 산에 들어박혀 뭐하다 내려왔어 그래? 그냥 겨울산에 전기를 받으며 힐링도 하고 아빠한테 인사도 하고 못 읽었던 책도 읽고 동물 구조도 하고 사람도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지. 뭔 일이 있었구먼. 일은 무슨 보고 때문에 고립된 거 말고는 딱히. 손에 방울 쥐고 흔든 세월이 30년이야. 귀신을 속여. 혹시 남자랑 같이 있었냐? 아줌마는 아, 더럽게. 아, 야 그러고 보니까 한세주 이제 슬럼프 극복한 것 같더라. 며칠 전에 새 연재 시작했는데 그거 완전 대박 났어. 새 연재를 시작했다고? 오, 한 5일 정도 됐나? 그만 가볍게 이 정도만 해. 엄마 혼자 8병 이거 다 마시고 우리 이제 겨우 세 잔째거든? 지그러! 무사히 재기에 성공했구나. 내가 신발이 사는데. 내일 오전 10시까지 연재소설 마감만 마치면 당분간 공식 스케줄은 없습니다. 원고 마감 시간은 변동 없으십니까? 조정을 할까요? 아니요. 예정대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작가님이 슬럼프를 극복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럼. 처음엔 한세주 소설 같잖아. 좀 낯설더라고. 작가님이 슬럼프를 극복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이 친구. 어이 친구.
누구야? 거기 누구냐고? 어이, 서희 형. 서희 형? 조국의 털어만큼도 도움 안 되는 쓰레기 연애 소설을 계속 쓸 거면 이렇게라도 조국에 도움이 될 일을 해봐. 조국을 위해 큰일 했네 오늘. 너 이게 대충 무슨? 뭘 또 순진아 쪽 수줍어하고 그래? 주색 잡기에 이골이 난 양반이. 이거 나 챙겨요. 아버지 유품이라며. 아버지 유품? 이게 내 거라고. 뭔 헛소리야. 몰래 살림 차려준 애첩 따로도 애지중지. 나 손도 못 대게 했잖아. 어쨌든 나 이걸로 목숨 구해준 값 했다. 나. 뭐 때문에 쫓기고 있는 거야? 무심하려면 끝까지 무심해. 괜히 몰라도 될 일 알아서 다치지 말고. 이봐. 어느 일로 괜히 촌스럽게 사심 갖고 그러지 마요. 이건 그냥 혁명적 전술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방금 내가 꿨던 꿈 내용이잖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작가님, 연재소설 이번에도 타자기로 작업하셨군요. 그럼 바로 타이핑을 해서 전송하겠습니다. 작가님? 내가 쓴 게 아니야. 작가님, 뭔가 수정하실 거라도.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작가님. 그럼 타이핑해서 전송하겠습니다. 저번에 한세주 스토커 기사 잘 봤어. 그럼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나름 야심작이었거든요. 야심작을 사드리는 게 취미야. 작품 의뢰 선수금 쯤으로 생각해. 그 어떤 작품을 원하시려나? 소재는 있고. 스캔들 어떠세요? 스캔들은 유명인의 훈장이야. 나는 한세주의 완전한 몰락을 원해. 그럼 유령 작가설은 어떠세요? 스캔들과 엮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되지. 아하. 작품 마음에 드네. 사실. 형이 씨. 형이 그랬지? 뭐가 임마. 나 없는 사이에 유령 작가 고용했잖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안 됐지. 내가 쓴댔지! 어떻게든 내가 쓰겠다고 했잖아! 세주야,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어? 누구야 그게? 누구냐고 대답해. 다 알고 왔겠지만 그래, 내가 유 작가한테 전화 한번 했었어. 어? 스페어타이어 하나쯤 대비해두자 싶은 심정으로다가 근데 네가 원고를 이렇게 쑥쑥 잘 뽑아내는데 스페어타이어가 뭔 소용이야? 그래서 접어서 진지하게 제안 철회했다고! 걔는 개뿔! 아, 진짜야! 안 그래도 유 작가 지를 뭘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갖고 놀았는데 길길이 날뛰는 건 내가 돈으로 겨우 막아놨는데 너까지 왜 이러냐 진짜! 너까지 이러면 나 진짜 힘들다! 사고 나던 날 아침에 네가 진짜 팩스로 보냈잖아! 그래! 너님이 지필실 팩스번호로 올리라고 보낸 거 아니야? 또 안기네. 여긴 내가 사고 났던 곳이잖아. 내가 외우길. 그 고장난 회중시계? 어, 그걸 못 찾고 온 게 그냥 마음에 걸리네. 사막에서 바늘자 깨지 산속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 그니까 사흘 내내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안 보이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주 오래된 물건엔 가끔 집념이 실리기도 한데 일종의 자유의지가 생긴다는 거지. 오야, 무섭게 왜 그래. 그 시계 니네 아빠가 설산에서 주워오신 거라며. 응. 거봐, 시계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거야. 원래 지 있던 자리로. 어쩜
원래 주인을 만나러 간 걸지도 모르고. 원래 주인이 누군데? 그거 80년도 더 되는 거냐. 원래 주인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봐라. 10, 20, 30, 40. 적어도 90다 된 노인이겠네. 노인이 어떻게 겨울산 통과한... 야야야. 아무튼 포기하고 잊어버려. 어차피 그 고물 고장나서 가지도 않잖아. 그래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 아이고 좋기도 하겠다. 그게 바로 네가 그 시계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야. 안 돌잖아. 시계의 역할을 못하잖아. 지금 이 시대 흐름과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나 챙겨요. 아버지 유품이라며. 여긴 우리 아빠 산장이야. 그쪽 옮기다가 잃어버린 아버지 유품 찾으러 가는 길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신은 그 능력을 걷어간대요. 저는 작가님이 신에게 능력을 뺏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누구야 너? 너 누구냐고 이 새끼야! 보시다시피 한세주 작가님 이름 뒤에 숨어 대피를 해주고 있는 유령 작가 유진호입니다. 유진호란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1호 팬은 개뿔. 쟤봤더니 얘가 완전히 잡덕이었네. 네가 왜 여기 있어? 첫눈에 안 했습니다. 죽고 싶어? 백태민 작가다. 아무래도 우리 백 집사님이 노는 법을 좀 배우셔야겠네.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백태민 작가는 실물이 훨씬 낫네. 네가 백태민을 왜 만나? 나는! 작가님! 오다가 주셨다. 지금 나한테 침대를 한 거야? 그런 대사를 또 어디서 배웠대. 인터넷 소설도 읽나 봐. 가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내 심장 찾아 준 보답으로. 고립된 산장에 같이 있었어? 한세주 작가의 그녀로 밝혀진 이는 심부름 대행업에 몸담고 있는 제이모 씨. 어이가 없네. 어? 돈다 돌아. 수리점 아저씨가 절대 못 고친다고. 뭔데 자꾸 내 앞에 나타나. 네가 뭔데 자꾸 내 꿈속에! 내 머릿속에, 내 소설 속에 나타나는 거냐고 대체!